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시즌 개막전은 경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주 블루온 리조트 LPBA 챔피언십 8강전 경기 디펜딩 챔피언 스롱 피아비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147의 초구 배치. 스트로크이 좀만 잘못돼도 공이 끌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픈 브릿지에서 노란 볼. 자, 뒤돌려치기 잘 쳤어요. 공략 좋습니다. 네. 시원하게 득점했습니다. 자, 이번 세트는 이지현 선수가 먼저 득점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초구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초구를 친 선수들이 다 놓쳤어요. 아, 네. 그렇죠. 147의 배치는 남자 선수들도 뭐 쉽게 이렇게 성공을 잘못 시켜요. 네. 그렇죠. 아, 당연히 이 뒤돌리기를 본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아쉬워했던 거는 생각보다 속도를 너무 느리게 보내서 지금처럼 투 쿠션으로 바로 맞아버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전진력이 조금 남아 있어서 네. 간발의 차로 뒤로 나가고 그리고 득점이 지금 됐어요. 원, 투 이후에, 야, 이걸.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재현 선수가 이번 세트는 출발이 괜찮은데요. 네, 1세트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네. 그때도 그랬고, 팀리그에서도 10대 0의 순간에서 11점을 쳐가지고 경기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4대 0으로 자, 뒤져 있는 스롱피아비. 자, 이거를 뒤돌리기로. 아, 네, 좋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항상 첫 득점이 어려운 거죠. 나오고 나면 조금 풀리는데요. 피아비 선수가 또 끝까지 집중을 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수지 않습니까? 지금 형태, 흰공 쳐서 뒤돌리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세트에서 제가 아쉬웠던 장면이 이런 공과 거의 흡사한 형태였어요. 네. 물론 1접구와 내공이 이제 거리가 조금 더 있었죠,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길게 치는 뒤돌리기, 힘을 이용해서 공을 쭉 뻗어버리면서 길게 치는 뒤돌리기를 이 피아비 선수가 굉장히 잘 치거든요. 짧게 봤습니다. 네, 연결 잘 네. 됐어요. 네. 저렇게 쳐야지 확률이 높다고 한다지만 그건 빨간 공이 만약에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만. 네. 뱅크샷. 자, 긴급 출발인데, 아, 네, 성공. 오늘 스롱 피아비 선수의 첫 뱅크샷이 역전으로 이어집니다. 자, 3뱅크. 네, 정확하게 득점하는. 스롱 피아비. 오스롱 피아비가 이번 세트 때 진짜 뱅크샷 시도를 참 많이 했네요. 세번 만에, 네번 만에 성공한 거죠. 네, 한번더 하네요. 네, 뒤돌리기. 회전이 살아있다면,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떨 때는 저런 공들이 굉장히 짧게 가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마지막 쿠션에서도 회전이 쭉 살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건 이제 치는 방법이 달린 거죠.
첫 번째 쿠션으로 갈때 끌어치기를 이용하면 지금처럼 편하게 회전이 이용됩니다. 첫 번째 쿠션까지 스트레이트로 가게 되면 하단을 준 상태에서 네네. 두 번째부터 이제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하단 회전이 이용이 돼 버리죠. 자, 스트로크의 감각이 처한 상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앞돌리기로 포쿠션으로 봤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왼손도 잘 치네요, 회합이 선수. 지금 왼손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렇죠. 워낙 깔끔했죠. 연속 득점. 휘둘려치기. 5 쿠션으로 시도했는데, 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이거, 확실히 지금 초반에. 자, 좋은 찬스. 네. 오, 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걸 조심해서 치려고 하다 보면 빨간 공이 조금 옆으로 가면서 그냥 바로 키스거든요. 근데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약간의 타격만 실어주면 지금처럼 공이 옆으로 가지 않고 바로 튕겨져 나와요. 네. 그러니까 두께를 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아주 평범하게 쳐버리라는 얘기죠.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매치 포인트. 뒤로 돌려치기. 자, 두껍게 밀어내고. 네, 키스 저 키스 빠졌고요. 빠졌고 5 쿠션으로 득점이 득점이 되면서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11대 4로 2세트도 가져가면서 수롱패미 선수가 이지현 선수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네. 수롱패미 선수가, 네, 부모님 보면서 준결승. 네. 하트 표시였나요? 그렇죠. 지난 대회 챔피언으로서 이번 대회 다시 한번 연속 우승을 위해 도전하는 피아비 선수가 8강을 무난하게 통과하고 다음 이제 4강 준비를 할 텐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동안의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됐던 키스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뭐 경기 중에 보완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신경을 한 번만 쓰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감각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또 제약이 없는 공 선택 위주로 간다면, 이게 또 한번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규식 해설위원께서 이제 수롱피아비 선수가 지금의 아주 좋은 경기력에서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더 훌륭한 선수가 이제 될 것이라는 기대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미 훌륭한 선수죠. 그렇죠. 네. 뭐 이미 지금 LPB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수롱피아비 선수인데요. 자, 11대 7, 11대 4로 1, 2세트를 가져가면서 수롱피아비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이전 선수는 오늘 좀 아쉬웠어요. 평상시에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 2세트 때 4대 0으로 앞서 나갈 때좀그 기세를 좀 이어가지 못한 게좀 아쉬웠습니다. 1세트 때는 좀 많이 긴장한 느낌이 있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세트를 놓치고 나서 2세트에 회복이 쉽지가 않은 거죠. 네. 1세트 초반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연속해서 공타가 나오면서 다시 피아비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블루원 리조트 LPBA 챔피언십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롱피아비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8강전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김규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